두 번째, 누구든지. 두 번째는 목마르거든. 자, 여기에서도 특정 주제를 담았어요? 안 담았어요? 안 담았어요. 제 목마름이 틀리고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달라요. 그리고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한 것으로 오해를 가져요. 이건 소위 영지주의적인 뿔입니다. 육과 영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죠.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.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있고 육신을 가진 존재일기 까닭에 때로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공고함 때문에 절절할 때가 있어요, 없어요? 너무 많죠. 떡의 문제 때문에, 삶의 문제 때문에. 이것이 영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요? 이것이 절실하고 팍팍할 때는 영혼이 곤비해지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구분하지 않고 목마르거든 보통 표현을 쓰셨어요. 그럼 이 속에는 너의 고민, 나의 고민이 구분되지 않고 영과 육의 목마름이 구분됐다는 얘기입니까?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? 구분 안 됐다는 얘기예요. 무엇이든지 목이 마르거든.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주제라도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.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감춰져 있나요? 결국 그분에게 모든 대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누구든지. 두 번째는 뭐죠? 어떤 특정 주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목이 마르거든. 목이 마르거든. 이 광범위한 초대 속에 내가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초대될 수 있다는 감격이 이 부름 앞에 있는 거죠. 내게로 와서 마시라. 여러분, 그 다음에 본문을 좀 보십시다. 38절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. 자, 앞을 보십시다. 여기서 그 배는 믿는 자들의 배입니까? 예수님의 배입니까? 그 대답을 머뭇거릴 줄 알았어요. 뭔지 느낌에 예수님의 배라 그래야 답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. 여기서 그 배는 믿는 자의 배입니다. 문법을 상식선에서만 보세요. 다시 38절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. 그러면 그 배가 예수님의 배예요? 아니면 믿는 자의 배예요? 순리적으로. 왜 고민할 거 없잖아요. 모든 걸 예수를 갖다 붙여야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자, 그러고 나서 39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킴이라?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. 자,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? 나를 믿는 자는, 여기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. 나를 믿는 자는이라는 이 용법은 요한복음에 40회 이상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.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대요?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. 그럼 그게 더더욱 좀 흠칫 말이 안 될 것 같아요. 나같이 누더기 같은 인생 속에 무슨 뭐가 나올 게 있다고? 내게서 생수의 강이, 더구나 그 생수의 강은 여기서 뭘 표현했죠?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요. 그러면 논리적으로는, 이 어법의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
내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.